만났다 하면 서방뿐만이 아니라 시나이라는 것들만 만났다 하면 쌍방울 달린 것들만 만났다 하면 다 제정신들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예. 제가 좀 우선 내려서 공수를 좀 내려 받아드리고 설명도 좀 해드리고 나서 또 이제 말씀 또 나눠보고 이렇게 할게요. 너를 이렇게 반빙신을 만들어 놨는가 바라보니 너에게 무기가 도는 것은 사실이고 신의기가 도는 것도 사실이나 내 몸을 보타지게 만들고 육신을 보타지게 만들고 내 육신의 기력이 쇠하게 만들고 사회에 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못하게 만들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신의 맥에서 오는 이유는 맞다만 문제는 얘야, 너가 너무 많은 방황의 세월이 길었구나. 모진 인연도 많이도 만났고 맥을 잘못 짚어줘서 사람을 반 병신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라 할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니기를 믿을라기라도 믿을 수가 없겠고 들어가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어디를 하나 해결을 해보자고 니가 발을 안 떼본 것도 아닌데 발을 떼봐도 해결이 되는 거 있었어야지. 다 잃고 올해로 나이가 몇이냐 아가야? 나이가 몇이냐고 올해 42이 돼서야 잃고 나서도 여기에 들어서서도 이젠 뭘 발버둥을 쳐볼라 해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다 비어서 남아있는 게 없어. 어떻게 발을 대보고 어떻게 손을 대보고 해결을 해보려기라도 남은 것이 없다. 이제 네가 기르니 벼랑 끝이라 볼 수밖에 없겠고 이거는 만신도 아니고 만신이 아닌 것도 아닌 사람을 애지간한 애중간한 데다가 데다 놓은 형국이고 문제는 원인이 온 것은 맞으나 그것을 잘 갈무리만 쳐가지고 맥만 잘 짚어줬더라면 아가가 30살 시절부터 들어서는 운기에서 뛰던 신의 가물들이 잘 제쳐만 줬더라면 그러면 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다. 이거사 조시부리에 불리던 양반이 이기냐? 무당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당 이렇게 하셨던 건 아닌데 이렇게 모셔놓고 하셨던 거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뭐 구슬하고 이런 거는 아니셨던 거. 그러니까 신을 부리진 않았던 거지 모셔놓고. 그렇게 하셨던 거. 그러니까 신을 부리지는 않으니 신의 줄기는 계속 뻗어나가고 누구 하나가 야무지게 탁 하고 채서 그걸 부려야. 그래야 신을 받아들여야 그 뜻대로 살아들여야 그래야 이런 신의 광풍들이 재워지는 것인데 니게 하나가 기런 자손이 없었다. 기러니 우리 조씨 자손에게까지 내려와서 흔들고 있는 형세고 다 기력을 쇠하게 만들고 무기가 돌면서 내 기력을 쇠하게 만들고 지금 너가 산 송상이라고 밖에 바라봐지지가 않는구나. 신에서도 문이 닫혀있고 이러니 인간에서도 문이 열릴 수가 없고 그러나 내 답답증은 해소가 되질 않고 네, 몸은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뭐 귀신도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영적인 게 보이는 네, 거지. 뭐 할머니도 못 봤다가 꿈도 맨날 꾸고 꿈이 또 맞아요 또. 맞아, 맞아, 맞아. 매일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자는 건 아닌데 눈을 감고 있으면 뭐가 보이고 눈을 뜨고 있는데 뭐가 또 보여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맞고 막 이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게 맞아 점점 계속 맞아가니까 나중에 믿었는데 이제 요즘 근래 들어서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제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왜냐면 이러다가 내가 제가 미칠 것 같으니까. 맞아. 이러다가 정신병원 갈 것 같으니까. 맞다. 제가 진짜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겠지. 자꾸 부정을 내가 아니야. 내가 내 정신에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정신병원 진짜 갈 것 같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막 신경 안정제도 먹고 지금도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거의 산 송장이다. 아까 네가 사는 게 지금. 네, 그러니까 엄마도 좋게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벌전이거든. 엄마가 신에서 충을 맞았다고 나온단 말이다. 엄마가 엄마도 무기가 상당한 분이셨고 모친자에서도 신의 기운이 거기까지 뻗쳐 나갔었고 근데 문제는 모친자가 신을 제대로 풀어먹지를 않으니 가슴팍에 열이 차고 화가 차고 그런 걸 떠안고 살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신에서 충이 들어선 거거든. 근데 엄마가 뭐를 모셨었던 것 같아? 그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든 건데요. 저 고등학교 때 뭘 모신 거 아니에요? 그 주방에 물그릇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떠놓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 같은 거에다가 물을 떠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보니까 정말 그냥 확 받아들여가지고 만신으로 살 거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애매하게 살았던 거야. 너무 애매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려고 해보다가 다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신도 다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엄마가 굿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그런데 돌아오는 덕은 없었을 것이고 왜냐면 제자라고 완전히 들어서서 뛰어들어서 신의 기자로 살았어야 할 것만 길치를 않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나아지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아가 너는 계속 아팠을 것이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가 너 때문이다 얘야.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모친자에서도 당연히 다 그런 것 저런 거 필요 없다고 맥이 끊어진 것이고 그나마 두들기고 그나마 들이던 공이 맥이 끊어져 버리니 모친에게도 신의 충이 드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누구 하나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네 나이 서른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바람이었던 것인데 30대라는 시절이 아가야 누구 하나 니기 하나 그 맥을 짚어준 만신이었고 그냥 다짜고짜 무당이나 되라고 하지 어? 이런 맥들을 짚어줘갖고 어떤 골인지 뭐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이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는지를 집어내는 용친 그런 인연을 만나보지도 못한 것이 참 아니고 그것이 결국에 너를 이 42살까지 와서 이런 산송장에 약을 달고 사는 삶을 만들어 놨구나 그런 말씀이라.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어? 제가 37살 때. 맞아. 그러니까 네 나이 30살 시절에 그 30대 시절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바람인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 엄마가 감고 있던 그 신명 풀어지지 않던 신기 무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자손에게 뻗치는 것이고 열 자손 있어도 그거 타는 자손은 따로 있다고 그게 아가 너였던 것이고 그 지금 어디 나가서 뭘 해먹고 살라기라도 네가 몸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냐 아가야 안 따라주지 않느냐 지금 안 따라주니까 내가 병신만 같고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건가 싶기만 하고 눈물이 저러 날 수밖에 없겠다 아가야 너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닌데 이 가물을 잘 갈무리를 짓고 이 신기들 풀어지지 못한 신기들을 정리를 좀 하고 응?
정말 만신이 정말 되어야 하는 건지는 진짜 신락 같은 거라도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바닥까지 긁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너가 살고 봐야겠다 얘야. 너가 살고 봐야지. 이 상태에서는 너가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갔어. 이러고 또 문턱 넘어서 나가가지고는 또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갔고. 사람 병이라는 게 어디래 마음대로 되드냐. 죽어지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닌 게 사람 명이지. 진작에도 몇천 번을 네 삶을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를 반복을 하고 결국에 선택한 방식이 아가 너가 너 탓으로 다 돌리는 방식이었구나. 근데 오드레 그것이 너 탓이 같냐. 지금 이 집안의 신의 광풍이 다 뒤집어 놓으면서 특히 가장 심한 것도 외가 불이지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안 돌고 한 번씩 눈이 돌게끔 만드는 게 있거든 여기 집안이. 그 보니까 이 집안에서 한 번씩 이게 확 올라오는 게 신이 풀어지지를 못하니까 외가 불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이 안에서 꽉 차 있다가 이게 억눌려 있다가 팍팍 튀어나오는 거거든. 모친도 그랬을 것이고. 보니까 왜 자손궁에 이렇게 자꾸 병드는 자손들이 나오는가, 왜 자꾸 쇠약한 자손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외조모자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신의 바람이란 걸 길했으면 제대로 걷어서 줄기를 풀었으면 되는데 기구이조차 안 됐던 상황이라는 말이라. 타고난 사주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면은 너가 사람이 없다 주변에. 그러니 가정생활도 없는 사주고 홀몸이다 내 사주가. 딱 비군이 사주라. 새끼도 안 되는 사주고 가둬보려고 그래도 다 잃게 되어 있고 낳더라도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명이고. 그러니 홀몸으로 가는 것이 제일 편안하다 너는. 그 서방 만나도 너는 정상 아닌 거 만나는 팔자라는 걸 알아라 이거사. 만났다 하면 서방뿐만이 아니라 시나이라는 것들만 만났다 하면 쌍방울 달린 것들만 만났다 하면 다 제정신들이 아니라. 다 갔다가 뭐 뒤에서 뭐 뒤통수만 갈기면 다행이지. 찌르고 쑤시고 두드리고 이런 것들만 꼬이게 되어 있어 이거사. 팔자에 없는 거 취해서 생기는 현상인 줄 알으라. 저 혼자 사는 게 맞다. 제일 맞다. 제일 편안하고. 고독사 할까봐 걱정되냐. 차라리 이름모를 너미 수신 걷어주는 게 편한 팔자다. 이거 참 가슴 아픈 공수긴 하지만 없는 게 속이 편하다 너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있어봤자 건덕지가 있어봤자 다 그런 것들만 만나고. 너희 모친 팔자를 참 많이 닮았구나. 모친도 보니까 팔자가 결혼이 없고 자식이 없는 팔자인데 그런데 팔자에 없는 거 취해갖고 만나니 모친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거라. 응? 얘야 모친과 부친이 어떠했는가부터 끼리 보면은 네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느니라. 지금은 너 아가 몸부터 어떻게든지 건사시켜 놓고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해. 너가 요 상태로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야. 뭘 할라 그래도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고 몸이 안 따라주고. 몸이 좀 버텨주나 싶으면은 인간 것들이 지랄을 하고 괜시리 미움을 타니가.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괜시리 미움 탄다. 기구이도 역시나 자꾸 이런 신의 줄기들이 뻗쳐 있는데 그런 게 감겨 있으니 사람들 눈에 곱게 보이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좀 맥을 진작에 좀 잘 접어가지고 모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맥이 집어져갖고 해결됐으면 좋았으련만 이런 맥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죽은 엄마만 갖다가 계속 조지고 부시고 아주 뭐 만신이다 어쩌다가만 하고 기련이 니가
다 잃고 그나마 있던 것도 다 털고 돌고 돌고 결국엔 다 자포자기가 된 상태에서야 비로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구나. 참으로 기박하긴 기박하다. 나을 수 있어. 못 낳는 게 아니고 맥을 제대로 못 짚어서 그랬던 거야. 그냥 죽은 엄마만 가지고 계속만 논하고 그냥 뭐 다짜고짜 무당돼야 된다고 너 신줄 있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맥을 못 짚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헤매였던 것이고 낫지 않았던 것이지 대번에 해가지고 빗으로 다 눌러버리고 그러면 대번에 낫을 수도 있고 이거 고칠 수가 있다.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할머니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아가 너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기르는 거 아니라는 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너 탓을 삼고 동굴 속에 숨지 말아라.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올 때가 됐어 인연아.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굴 속에만 파들어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뒤져지지도 않는 삶 아니냐. 뒤져보려고는 왜 안 해봤겠어. 뒤져지드냐고. 사람이란 게 명대로 가는 거이지. 정신 좀 챙겨야 된다 인연. 이런 부분은 정신 챙겨야 돼. 그래도 잘 갈무리 져가지고 해보면은 너도 아주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 않는다. 응? 그 참 예쁜 게 좋고 그 빛나는 게 좋은 사주인데 어쩜 이렇게 망가졌는지. 응? 이런 것들이 감아서 그런 사주대로도 못 살고 있고 볕을 받고 빛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가 너가 원래 사주대로면 이런 빛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근데 무의 하나 환경이며 무엇이며 뭐 하나가 널 받쳐줬어야지. 그러니 이런 거를 풀어먹자 하니 그냥 그저 날카로운 것들을 다루는 일에 들어서게 되거나. 근데 그렇게 살만한 명은 아닌데 헤매이고 방향을 못 찾고 살아온 것이다. 그러니 너의 적합하게 맞는 것을 못 찾다 보니 너도 방황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을 다 너 탓을 삼고 있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정신에 병이 들이치는 것이고 너의 탓이 아니라 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인데 너무 과하게 너의 탓을 한다. 그런 부분은 좀 교정을 하라. 교정을 좀 해야 너의 삶에 볕이 든다. 사람의 삶이라는 거요. 언제까지 볕 안 들고 다 쥐구멍 속같이 캄캄한 날들만 있겠냐. 나설 수가 있고 만신이 되고 나발이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벗겨져서 네가 사람다워져야 되는 게 뭔지 아니냐. 사람답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놓고서는 너 앉아서는 오늘부터 만신해라 이건 말이 아니라. 오래 사람 끼지 말고 신중년에 사람을 새로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맺어보려고 앵쓰지 마라. 뭐 좀 달라져 볼까라는 마음은 들어올 수는 있다만 그래도 껴서는 안 되는 해운이다. 차라리 사람을 좀 껴보려는 마음이 들고들랑 해가 바뀌어서 내년에 껴보라. 내년 되면은 인연이 그래도 좀 아주 뭐 용치는 않더라도 기나마 길에도 좀 낫다 싶은 연이 연결이 되는 수가 좀 비친다. 그래서 동짓달 넘어서 음력 11월 동짓달 넘어가지고 좀 손을 뻗어보고 지금 음력 11월 이전까지는 아무 손도 잡지 말라 이 말이라. 낳을 수 있다. 못 낳는 것도 아니고 낳을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이 빌면서 살면 돼. 사람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지금은 다 잊혀져 갖고 희미하다. 근데 엄마 형제지간 중에서 20살 못 넘기고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 엄마 학률자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양반이 그렇게 명대로 못 살고 간 것이 딱 아가 너와 같았다 그런다.
딱 너와 같이 기력이 점점 쇠해가고 그것이 신에서 드는 바람인 줄도 모르고 무지했던 것인지 어쨌던 것인지 이모자가 한번 보이거든? 20살도 안 넘긴 여자가 자꾸 뵈는 거야. 만약에 아가 네 감으로 좀 재친다 그러면은 그 20살도 안 넘긴 이 여자 아이 귀신을 좀잘 달래줘야겠다. 기계 너한테 자꾸 머물면서 기력이 막 자꾸 쇠해지고, 응? 그런 자꾸 우울감이 찾아오게 만들고, 응? 자꾸 다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들게 만들고, 자기가 다못 살아보니, 억울해서 맺혀 있는 것이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 그 존재가 한 번씩 네 비몽간에도 보일 것이고 꼼자리몽상간에도 보일 것이고 젊은 여자로서 그게 하나가 감겨 있는 게 있어. 그좀 분리를 해내야 될것 같아. 그래 너가 지금 보니까 밥이 잘안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이 양반이 죽기 전에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이게 신에서 충이 들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신 벌전을 맞아서 죽은 양반인 거야. 숨을도 못 넘기고 죽었으니 펴보지도 못한 꽃 아니더냐. 그러니 얼마나 맺힌 것이 많겠냐. 근데 그 와중에 너와 같이 업이 많아, 응? 영기를 갖고 태어난 자손이 있으니 여기라도 왕래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알아주질 못하니 찾아주질 못하고 이 양반이 들어오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쇠해가고. 그래서 자꾸 영향을 주는 거지. 못 깨우쳐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 감겨있는 이 혼신을 좀잘 달래서 벗겨내고 가물을 좀 눌러갖고 이제 영기들이 혼신들이 왕래를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없다. 그래야지 네가 몸이 회복이 돼갔다. 단순히 신의 맥이 뜨고 그냥 단순히 뭐 누군지도 모를 그런 어떤 혼신들이 왕래를 해서 이런 건 아니고 그게 문제다. 그리고 외조부도 많이 왕래를 하시고 숨 차거나 그런 현상 겪어본 적 없어. 맞아요. 맞지? 외조부가 들어오니까 그런다. 숨이 차 죽겠다. 외조부는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되게 가깝 집 앞에 있거든요. 계단, 그러니까 빌라인데 그 계단, 그러니까 문만 나서도 숨이 차요. 그냥 이렇게 문만 나서도 맞아. 숨 차,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입원됐거든요. 맞아. 근데 원인이 네, 없지. 맞아요. 병원 갔는데. 그건 네 외할아버지가 실려다녀서 그런 거야. 오, 신기하다. 외조부가 보니까 신을 이렇게 모셔놔서도 풀지 못하니까 여기 폐 열이 차가지고. 근데 그지? 병원에서 막 심장 소음하고 폐 검사도 막 하고 이상 막 없다 기르지. 했는데 귀신병이니까 이상이 없지, 이년아. 이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치료약 징계를 하면 치료약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이상이 입원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퇴원을 했어. 제가 퇴원을 한다고 했어요. 치료를 안 해주는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퇴원을 한 거예요. 제가 퇴원하겠다고. 다 이상이 없다는데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게 바로 너희 외조부가 실려다녀서 그런다. 산말명이 돼갖고. 소름 돋아. 어떻게 하셨어요? 만신이니까 알지, 이년아. 그거 고칠 수 있는 거야. 귀신병은 구태하고 고치는 거니까. 잘 갈무리 생각을 저갖고 엄마 신 벌전 신충도 풀어드리고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숨차는 거 외조부도 잘길 갈라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네가 몸이 나을 수가 있느니라. 거기 염려 말아라. 이게 할머니 말씀이에요. 할머니께서 대신 할머니께서 주시는 공수는 여기까지고 나을 수 있는 거니까 좌절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당장 애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간구해보면 반드시 나을 수 있어. 걱정 마요. 이거 뭐 죽으라는 거병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무당집에서 고치는 병이야, 귀신병은. 네. 애쓰셨어, 탱겨간다고. 그래도 마음에 답을 좀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좋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번 사례는 어떤 집안에 신기가 이제 흐르는 집안인데 누구 하나 이제 제대로 모셔서 이렇게 풀지도 못하고 또 모친도 무언가를 이렇게 모시려고 했다가 또 다시 내모시는 격으로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기를 완전히 풀지 못한 상태라서 신가물이죠. 그래서 그 신가물에 감겨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런 맥을 좀잘 짚어서 그걸 해결을 하면 충분히 건강해지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 겪고 있는 현상들 중에 귀신병도 많았고, 뭐 외조부님이 오셔갖고 숨이 찬다든지, 뭐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것들, 그런 요소들, 그런 문제를 잘 찾아갖고 해결해주면 충분히 예쁘게 살수 있는데, 그냥 이제 어디 점을 치러 가도 다짜고짜 뭐 무당대라 제자대라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례자였어요. 예, 구술해서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구술을 통해서 그런 원인되는 망자들, 혼신들을 이제 영가들을 천도를 하고 분리를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가물을 좀 눌러줘서 그런 귀신들을 안 타게끔 만들어주면 충분히 이제 건강해지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살수 있어요. 제 속마음을 좀 꿰뚫어 본다고 하셔야 되나? 그리고 많이 위로가 됐고 그랬어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보통 점사를 보면 이렇게 물론 잘 맞추고 못 맞추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잘 맞추시기도 하시지만 위로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위로를 받는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궁금했던 점 중에 이제 다른 곳에 가면 뭐 신을 받아야 된다, 그냥 그런 말씀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그냥 신 받아야 되겠네, 뭐 신가물이 높다, 뭐 이런 말씀들만 해주시고 그냥 또렷한 뭐 이유나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었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뭐 이유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제가 따로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설명을 덧붙여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